윈도우즈 8.1에서 윈도우즈 7 OS로 설치를 어떻게 해요? 데스크탑 PC의 전원을 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합니다. 어드밴스드 메뉴에서 OS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. OS 셀렉트 메뉴에서 엔터키를 누른 후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7으로 변경합니다. Save and Exit 메뉴에서 Save Configuration and Exit를 선택 후 엔터키를 눌러 Yes를 선택하여 재부팅합니다. 키보드의 F10키를 눌러 OS를 포함하는 해당 장치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. 감사합니다.